8층에는 한정판 운동화 전문점. 그다음에 9층에는 뭐 세워볼까? 8층까지만 세워야겠다. 8층입니까? 다 세운 겁니까? 8층까지만 세워야겠단 말이지. 야, 야, 너 왜 요즘 저기 자꾸 사이코로스만 신경 쓰냐? 아, 좋다 좋아. 응?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생겼었는데 말이야. 응? 아, 그래서 사진 하나 딱 뽑아놓으니까 아주 좋네. 응? 아, 가게가 아주 화사하네. 아, 어? 최 소장님. 아이고, 오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아, 집에 휴지가 똑 떨어져가지고. 휴지가 떨어져. 오늘 잘 왔네. 오늘 우리가 이벤트 하는데. 응? 오늘 우리가 그 휴지를 2 플러스 1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2 플러스 1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사면은 요걸 하나 더 준다는 얘기지. 아, 알았다. 버라이어티에 문세윤 황제성이 나가면 최성민이 끼어 나가는 거 이렇게 쉽게 말해야 알아듣지. 뭘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걸 뭔 소리야 그게? 라스도 그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야? 라스를 왜 그렇게 나가요? 나도 단독 플레이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혼자 그 나가도 섭외가 잘 된다고. 어? 어디 섭외됐는데요? 뭐요? 없잖아. 어, 거짓 부릉만 늘어가지고 아주 개그가 늘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애드립을 하지 갑자기? 저기 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옛날에 그 인터넷을 장악했던 사람이야. 어? 내가 예전에 올라교주 할 때 말이야. 장성규, 윤호인호 다 내가 실시간 1위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내가. 니나 좀 올라라. 실검은 못 오르고 똥똥만 바짝 올라가지고 뭐라고? 하기사 뭐 이름을 아야 검색을 하지 뭐. 뭐 이름을 몰라. 수고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실시간 오르면 어떡할 거야. 어? 시초장 씨들이여 검색창을 열어라. 이번 주에 최성민이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야야야야 야, 야.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왜 지금 남의 가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 이거? 어? 우리는 이 동네의 골목대장 이지마.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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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뭐 엄마가 사봤는데. 양파랑 고구마랑 해가지고 어? 왜, 왜, 왜? 이게 뭐냔 말이지? 우와! 봤어? 트와이스! 우리 가게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오픈한 이벤트예요. 예? 우리가 이번에 그 김밥 사업을 하는데 주먹밥 사업을 해요. 그래서 매운 주먹밥을 그 입에 물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브루마이드를 선물로 줍니다. 예. 아 근데 돈이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엄마가 저거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 니네가 없으면... 결정해야지. 이거 1,000원이야 1,000원 한 판. 재석 씨, 재석 씨 여기 보세요. 배다. 재석 씨 여기에요. 배야. 배다. 여기 보세요. 형님 여기 보세요. 내 얘기를 안 들어보. 배가 차요. 지금 막 형님 막 배가 막 부르지요. 배가 막 차고 그러지요. 이면 뭐 안 들을 것 같지요. 하지만 주먹밥 하나입니다. 하나만 딱 먹으면 나중에 배가 부르더라도 집에 가서 뻥뻥뻥뻥 잘 나와요. 지금 막 대단한 결정을 했어. 이 주먹밥 하나 누가 트와이스 브로마이드 얻는다면 정말 최고의 인기쟁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황재석 씨 고민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담한 선택이 됩니다. 황재석 씨의 선택은. 진행시켜! 진행시켜! 가자, 한번 하자! 할 거야? 야, 웬일이냐? 진행시켜! 그래. 자, 여기 있습니다! 와, 담백하겠다! 와, 달달해 보입니다! 야, 달달해 보이지? 자, 꿀꺽하면 됩니다! 입에 물고만 있어도 돼! 와, 용암이냔 말이지! 담백한 냄새! 일단은 돈을 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돼요. 와, 심심한 맛인가 봐요. 아유, 저 이게 빼뜨렸네. 깜빡할 뻔했어. 깜빡할 뻔했어. 아유, 아유, 이게. 아유, 허이. 자, 형님 됐습니다. 야, 아유, 맛있겠다. 허이. 야, 나는 지금 벌써 땀이 난다. 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트와이스 브로마이드. 와, 자, 형님. 와, 진행시켜. 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진행시켜! 진행시켜! 우와, 됐다! 어, 했어? 오, 야, 이거. 오, 그거 누면 됩니다. 그거 누구? 오, 다 모습이 돼. 다 모습이 돼. 오. 아이, 성공했네, 이거. 형님, 성공하면 돼. 트와이스. 브로마이드 주이소. 빨리, 형님 죽습니다. 빨리 주이소. 맛있다. 맛있어. 달달하지요? 우와 됐습니다. 원래는 우와. 얘가 씹다가 맛있다 하면서 뱉기로 했는데 내가 일부러 찰밥을 신청했어. 맘 못 뱉게 하려고. 어쨌든 저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저 줄게. 에이 정말 브로이드! 트와이스 브로이드! 브로이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투아 이수만. 야! 투
인기 많겠다 야 투아 이수만 야 투아 이수만 왜 이렇게 어디 있어 끼야 뭐 끼야 뭐라고 끼야 뭐 끼야 끼한 팔사 끼한 팔사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니네가 잘 보고 했어야지 여기 봐봐 투아 이수만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만자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냐 말이지 왜 못 봐 아니 여기 대자 야 니네 봐봐 어 뒤를 봤어야지 어 뒤에 봐봐 BTS라고 정확을 놨잖아. 그러니까 어? 봐봐 뒤에 봐봐 써 있는 거 봐봐 없지? 어? BTS 아, 그래. 100% 뭔가 사기가 있단 말이지. 형,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다. 사기 꾼이란 말이지. 가짜 된단 말이지. 형님 왜 보세요 보세요. 차차야. 차차야. 여기 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BTS 월드스타입니다. 아미가 다 보고 있는데 두 번 장난치다가 말도 안 되지요. 지금은 진짜 자연빵 같습니다. 형님 한 번만 더 대답을 선택했어. BTS 브론마이드를 가져가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황재광 씨! 진행시켜! 야! 네 돈 없으니까 저 고무진이라도 한 짝 줘 그러면. 야 이 싸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500원밖에 안 하는 거 내가 이 1,000원짜리인데 너네 시켜주는 거야. 어? 국가도 성공했으니까 지금 그래. 성공합니다. 어. 100%입니다. 가만 있어봐. 아이고 이 고춧가루 주먹밥이 다 떨어졌네. 아 이거. 야 떨어졌다. 야 여기 통키 주먹밥이 남았는데 통키 주먹밥으로 해도 괜찮겠어? 넘겨라 통키야. 어. 대박인데. 똥기야 자, 기침을 거기서 왜 이렇게 아이고, 자 통키 주먹밥 와 달달하겠다 자 통키 머리가 얼마나 그래서 있어. 기침했구나 어, 야 이거 홍고추를 할 때 태국으로 해놨네 왜 이래 좀 고추를 심어놨네 야 이게 통키 주먹밥이라고 이게 엄청 인기를 끌 거야 야, 맛있겠는데요 이 시대에 볼 수가 없는 고추인데 꼽혀있네 와 이거 먹어 BTS 당연히 이거 먹죠 어 그럼 BTS 먹어 물기만 하면 되는데 뭐 아 상큼한 여기 막 침이 막 나오려네 상큼해서 향이 상큼하네요 와 한 번만 버티십시오. 한 번 너. 아 성공. 자, 3, 2, 됐습니다. 1. 아, 성공입니다. 됐네. 아, 됐습니다. BTS 브로마이드 주이소. 성공이지요. 알았어. 우와, 대단. 야, 너 대단한 놈이구나. 어? 에이, 힘씁니다. 야, 이거는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이거는. 자, BTS 브로마이드. 아, 자, BTS. 방탄소년단이다. 방탄소령단. 이야. 방탄소령단이다. 와, 신났다. 전투력 좀 봐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지켜준다. 이거 봐봐. 다 소령이야. 무궁화 하나씩 있잖아. 중령이 없어요. 다 소령이 아주 이게 방탄소령단이지. 방탄소령단이구나. 진이 어디 있냐? 예전 여기 소령진. 제이홉은 어디냐? 여기 제2호봉 제2호봉? 어, 슈가는? 어? 슈가 슈가 말고 얘 슈가 얘 슈가를 제일 많이 나가는 애야 미치기들아 너 뭐 개 물렸어 왜 그래 미치기들아 저 안에 누가 청양고추 다 넣어놨냐 나는 모릅니다 1초만 꼽아 넣기로 했잖아 아 좋다 좋아 가만 있어봐 아니 왜 저 축제를 저쪽에서 해가지고 우리 가게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시끄럽기만 하고. 최 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막 요 앞에 그 축제 막 하더만. 어, 노래자랑 하더만. 봤어. 근데 뭐 초대 가수로 온 사람이 노래 더럽게 못하대. 나도 봤어. 너 가수하고 노래 못하면 걔 가수냔 말이야 그게. 어? 그럼 개그맨이 개그 못하면 개그맨이요. 개그맨이에요. 저기 그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예전에 그 방청객도 있을 때 말이야. 어? 이진호, 양세찬 이런 애들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은근히 나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 중국집 가가지고 단무지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언제 짜장면으로 그래도 된대. 어, 내가 단무지야? 어, 아삭아삭한 단무지. 야, 이상한 아줌마래. 당신이 나를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말이야, 나랑 코너하면은 웬만하면 다 떠요. 어? 가만있어 봐. 다음 코너 때 내가 저기 새 코너 하나 만들 건데 어떻게 저 껴줘? 에이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수고하세요 올라갑니다. 너 일로 안 와나 거기? 아 정말 저 아유 정말 아침부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재주가 없어 그래? 아유. 우리 집에 제일 높고 조그만 달빵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 나!
야야야야야! 니네 뭐야 한마디네? 우리는 이 동네 골목대장 이지와 블랄랄랄랄입니다. 너뭐 이름 물어봤어 인마네가? 어? 왜 저기 와가지고 정신차려 왔다 갔다 해? 어? 우리는 여기 땅을 사서 빌딩을 세울 거란 말이지. 여기를 산다고? 그래서 와우. 나는 돈을 벌 거란 말이지. 와우. 그래서 1층에는 골프용품 전문점, 그 다음에 2층에는 자동차용품 전문점, 3층에는 와우. 낚시용품 전문점, 와우. 4층에는 자전거용품 전문점, 5층에는 캠핑용품 전문점, 6층에는 PC용품 전문점. 다 맞습니다. 그만 세울까? 다 맞습니다. 그만 더 올라갑시다. 7층에는 남성용품 전문점, 와우. 남성 의류용품 전문점, 그치. 8층에는 한정파 운동화 전문점, 그 다음에 9층에는 뭐 세워볼까? 8층까지만 세워야겠다. 8층입니까? 다 세운 겁니까? 8층까지만 세워야겠단 말이지. 야, 야, 너 왜 요즘 저기 자꾸 사이코로스에만 신경 쓰냐? 너 요거 왜 10층까지 외우기로 돼 있는 거 왜 안 해와 이거를? 불특정 단어를 외우는 건 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거기는 상권권이고 여기는 상권권이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말이지. 약간 너 약간 티가 났어 지금. 이거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지. 어? 너만 백화점을 왜 세워 여기다 백화점을? 어? 유부남들 돈 다 빨아먹으려고 생긴단 말이지. 백화점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빌딩이라고 했는데요. 아 빌딩이라고 했어? 대본을 아예 쓰질 않았네요. 막 귀에 개그가 다 없어졌습니다. 백화점이라고도 안 했어? 그냥 빌딩을 세울 거란 말이지. 헛소리입니다. 이게 너도 이제 실력이 들통이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을 좀 줄여. 어? 검색하세요. 황제성 거품. 아, 따갑습니다. 우리끼리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지. 야, 아이고. 할 거 없으면 가. 가봐! 할 거 없으면. 아,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엄마 심부름 왔단 말이지. 자시랑 콩나물이랑 같이 사서. 허이! 왜 그래? 허이, 이게 뭔 말이지? 봤어? 당연히 이게, 여기 버젓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우리가 그 우리 가게에서 이제 새로 하는 이벤트인데 손흥민처럼 헤딩하기야. 어? 공으로 헤딩만 딱 하면 우리가 여기 청아 브루마이드를 딱 선물로 주지. 아이고, 브루마이드? 어. 형님 이거 엄청 쉬운데요? 얼마냐 말이지? 야, 천 원이야, 천 원. 엄마 친구급 천 원밖에 없는데. 오빠, 얘 줍니다. 청아 브루마이드인데. 빨리 합시다. 뭐 니네가 결정해야 하는데. 하겠단 말이지. 할 거야? 청아 브루마이드, 와, 자, 너무 신난다. 공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너무 쉽네. 네, 자, 이거냐, 이거냐인데. 자, 공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공이 자, 이거. 예. 이것도 요거 괜찮아, 요거 공이. 똑같네.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있단 말이야. 아니야, 이게 축구공이지, 왜 그래, 축구공인데. 축구공인데 이걸... 왜 구멍이 세 개가 뚫렸는 말이지? 아니, 이게 바람을, 아플까 봐 바람을 우리가 빼놨어. 아, 진짜네. 구멍이 뚫렸는데 바람이 안 빠지는 공이 있단 말이지. 아, 안 그럴 테니까 이거를 한번 해봐, 괜찮아. 똑같은 겁니다. 공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 공을 내가 추천하지.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게 이걸 헤딩하면 내 머리에 구멍이 날 것 같단 말이야. 아니야. 아, 여기 다 그럼 바람 빠졌습니다 형님. 동생이 이거 절대 못한단 말이지. 하면 안 되겠단 말이지. 아니면 가고 싶어 형님. 돌려달란 말이지. 형님 내 말 들어보세요. 돈 돌려달란 말이지. 아까 방금 줬는데 돌려달란 말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이요 준대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 지금 막 이게 공이 막 무서웠어. 지금 떨리는 거 알겠지만서도 형님이 그 유명한 순천의 막 돌대가리 아닙니까? 이거 한 받아가지고 그냥 뭐 몸은 다치면 연구받으면 돼. 예. 자, 황기성 씨, 순천의 돌대가리 황기성 씨, 이 게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진행시켜. 진행시켜. 그래. 자, 이제 유명한 연구 발라줄게요. 공을 선택하세요. 자, 공. 괜찮아. 저 중에 난 요걸 추천하지. 자, 헤딩만 하면은 청아 브로마이드를 드립니다. 청아 브로마이드 가고 싶어요. 미친 사람이 그 공을 고르냔 말이지. 왜 이거 할 수 있어? 왜 그래? 뒤에 걸로 진행시켜. 이걸로 한다고? 그걸로 진행시켜. 그거 아프고 아픈데 얘. 청아 브로마이드면 높일 수 있... 우리 형이 머리 세거든요. 높게 던져주세요. 공이 방금 이상하게 굴러갔단 말이지. 아, 근데 원래 가족들이 갑니다. 아니, 방금 이상했단 말이지. 뭐가 이상해? 자, 갑니다. 헤딩만 하면 프로바이드 해드립니다. 헤딩만 하면 프로바이드 해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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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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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축하해, 축하해. 에이, 정말. 청아 브로마이드다! 됐다! 청아 브로마이드! 청아 브로마이드, 우리 인기 스타였다! 청아 브로마이드다! 청아 브로마이드! 자, 여기 있습니다. 청아, 효녀 심청아! 와, 신청아 브로마이드다! 신청아 브로마이드다! 용왕님 미팅 12시! 인당수에 들어가네! 겨울이라 입수하기 싫은데! 와! 신청하다. 너 이제 인싸야 인싸. 이거 하고 하면은 사기란 말이지. 내도 돌려달란 말이지. 내가 왜 사기야? 청하라고 얘기했잖아. 청하라고. 신청한 포스터를 누가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청하... 니들이 잘 봤어야지. 여기 있습니까? 여기 뒤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걸로 했었어야지. 아유 미대.
형님 아이유미 한 칸 더 합시다. 아이유미대 아이유만 가지면 인싸대요. 인싸 안 된단 말이지. 아이유 이거 100% 사기란 말이지. 아이유 그냥 가자 말이지. 아 그 돌려라란 말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준대요. 제가 해서 보니까 형 한 번 했잖아요. 이제 이거 안 하면요 몸만 아픈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해서 순천의 세대가리 황제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 말 한 번만 꼭 참으면 아이유 브로마이드 갑니다. 순천의 대표 세대가리 황제석의 선택은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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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네. 자 그럼 공이 하나밖에 안 되면 돼요. 아니야. 잠깐만 그거 왜 없지? 왜? 나는 거.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특수 제작한 공이 있는데 반짝반짝한 공으로 해. 반짝반짝한 공. 다른 공 있어요? 자, 있습니다. 새 공이다. 예. 자, 요걸로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보지 뭐. 여기 들렸단 말이지. 껍질. 어디가 들려? 껍질이 들렸단 말이지. 에이, 이거 이렇게 하면 다물어지지. 봐봐.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브랜드야. 네가 그 저 순천의 쇠대가리라며. 쇠는 쇠랑 만나야 돼요. 응? 순천 쇠대가리 맞습니다. 미리 저 시청자들한테 인사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즐거웠다. 정치자 전서들아. 시청자 전서들아. 이지와 골로롤로. 이지가 골로롤로. 그동안 즐거웠다. 행복해야 된다. 자, 도전하게요. 자, 갑니다. 쇠대가리 오디션. 아이유 브로마이드입니다. 아이유 브로마이드입니다. 살아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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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살았다. 됐다. 아이유 브로마이드. 해드렸어? 됐어 됐어. 이걸 성공하래. 아이 축하해. 아이유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다. 아이유다. 아이유 브로마이드다. 아 이거 한 장밖에 없는 건데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정말. 그만. 인싸다. 자 아이유 투. 아이유 투 브로마이드다. 아이유 투 브로마이드다. 오 이번 주 금요일 오 나랑 결혼 어때요? 오 이번 주 토요일 비로연으로 소머리국밥 어때요? 진행시켜 저 대가리로 진행시켜라. 이게 혼잣말이 아이유 토요일